집에서 칼을 챙겼어요, 칼을. 빨리 잘라볼게요. 여기 보면 초리초라고 소시지랑 감자, 스크램블 에그, 파, 체다치즈 이런 게 들어갔고 아보카도는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. 이 살사 소스도 같이 줬는데 얘도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. 살사 소스도 맛있어요. 안에 내용물이 꽉꽉 차 있어요.
제가 원래 젤리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사봤어요. 제일 먼저 궁금했던 젤리 먼저 먹어볼게요. 이게 진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근데 몇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땐 요거 한 가지 맛밖에 없었어요. 이건 초콜릿 바나나 맛입니다. 이건 딱 제가 예상했던 맛이에요. 인공적인 초코 바나나 맛인데 제가 그 맛을 진짜 좋아해서 맛있어요. 동글뱅이.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너무 맛이야. 약간 타이어 씹는 것 같아요. 어우, 얘는 진짜 맛없다. 넌 가라. 진짜 맛없어요. 아니,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약간 무맛. 맛이 존재하지가 않아요. 마시멜로우입니다. 근데 엄청 단단해요. 식감은 제가 아는 마시멜로우는 아닌데 은은하게 딸기 맛이 나서 맛있어요. 딸기 무시기. 맛있어요 이거. 얘는 자몽 맛입니다. 자몽. 얘는 딱 한 입 넣었을 때 그렇게 안 시고 그 자몽 맛이 확 나요. 얘는 콜라 맛이 나는 젤리인지 사탕인지 모르겠어요. 얘는 아까 로투스쿠라상 먹은 데서 사온 디저트고 슈키라고 해요. 쿠키 슈 플러스 쿠키 해가지고 슈키라고 하는 디저트고 이 안에도 아마 쿠키가 들어있는 것 같고 얘는 바닐라 크림 그리고 위에도 초콜릿 쿠키가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안에 있는 쿠키는 달달한데 이 크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달아서 이 밸런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
제가 아까 흑임자 아몬드 크루아상이랑 흑임자 번도 사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 두 개도 조만간 먹어볼게요. 그것도 맨날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사먹어본 거라 엄청 기대가 됩니다. 그냥 딱 기본적인 맛이에요. 이 도넛은 내셔널 도넛 데이 기념으로 딱 하루만 스페셜로 나온 도넛이고, 이 도넛 가게가 오픈한 지 딱 30년이 됐는데 이 도넛이 그 30년 전 가격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쫀쫀 그 자체. 요거는 피넛버터 도넛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는 도넛이에요. 아직 바나나 크림은 안 나왔는데 딱 한 입 씹자마자 바나나 향이 나요. 바나나 크림. 얘는 오픈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스페셜 도넛이고, 딸기 쇼트케이크 케이크 도넛입니다. 맛있어. 요거는 딸기 글레이즈가 덮인 거라고 하고, 요 위에는 딸기 생크림 그리고 과일 딸기까지 들어갔습니다. 이게 케이크 도넛인데 엄청 부드러워요. 이 크림만 막 퍼먹고 싶어요.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6월 스페셜 딸기 푸딩입니다.